그 악마 표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약속을 지키러 나왔는데요. 제가 이마 주름, 이마 보톡스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만든다고 한 1년 반쯤 전에 약속을 드렸었는데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이마 주름 최대한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방법.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마 주름이 왜 생겼을까요? 보기가 4개 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뾰로롱 4개 다예요, 사실은. 1번 나이가 들어서, 4번 눈이 처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 근육에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동자만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기 때문에 이마 근육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마 근육을 이렇게 영차,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즘 되게 잘 되거든요. 이마 근육을 수축해서 눈썹 한번 올려볼게요. 영차 영차 이렇게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마 근육을 수축해서 이마에 주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마 근육을 수축할 때는 이 위에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심선을 향해서 이마 근육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발라놓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이마 보톡스는 왜 맞을까요? 4번 이마 근육을 마비시켜서, 3번 이마 주름이 펴지게 하려고 맞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마가 볼록해지려고 맞는다, 전혀 안 볼록해져요. 이마나 눈썹이 올라가게 하려고 보톡스를 맞는다, 전혀 올라가지 않아요.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전에 영상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안 맞았을 때 비포는 이렇게 주름이 있지만 이마 보톡스 맞고 나면은 이렇게 주름이 펴지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마를 드는, 눈썹을 드는 동작, 이런 동작을 못하게 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주름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헤어라인도 다시 올라갔고요, 위로. 눈썹은 다시 아래로 떨어졌어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마 보톡스가 진짜 좀 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전에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마 보톡스가 효과가 나면은 이렇게 돼요. 눈썹이 내려오고요, 쌍꺼풀이 작아져요. 그리고 눈 처짐이 악화가 돼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특히 제 눈이 좀 처져가는 눈이니까 잘 봐주시면은, 눈이 처졌기 때문에 눈썹으로 눈을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이걸 못하게 하면 눈이 다시 이렇게 처지게 돼요.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죠. 보톡스라는 게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위는 뭔가 부작용이 생겨야 부작용인데, 이마는 효과가 곧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만 나올 순 없고 효과도 나오고 부작용도 나오고 동시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쌍꺼풀이 자가지고 눈이 무겁고 막 개슴치레 해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왜 맞았겠어요? 전 그럼 안 맞았다고요. 제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마 보톡스를 못 맞는 사람 어떡하느냐? 쌍꺼풀 라인이 작거나 눈이 저처럼 돌출이라서 약간 처질수록 인상이 되게 미워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술해야 돼요, 수술. 상안검 수술하든지 눈썹 거상을 하든지 이마 거상하든지 뭐부터 할까? 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뭐 자잘한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아, 이마에 뭐 필러를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마에 실을 넣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예, 네, 뭐 보조적이고 한계가 다 있어요.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술할 때 너무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이에요. 이마 보톡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좀 처져도 되는 사람만 맞을 수 있어요. 누가 좀 처져도 되느냐? 쌍꺼풀 라인이 높거나 눈이 쑥 들어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눈 위에 지방이 점점 꺼지는 사람이라서 쌍꺼풀이 점점 작아지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마 보톡스를 얻는 것,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 걸 예방합니다. 부작용은 쌍꺼풀이 작아짐, 눈 뜨는 게 무거움,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눈과 눈썹이 붙으면은 나 화났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좀 개슴치레 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속상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이마 주름이 있다고 해서 이마 보톡스를 아무 생각 없이 맞게 되면 이마 주름은 펴지지만 눈이 작아지고 인상이 개슴치레하게 변합니다. 무려 18년 전 사진이네요. 또 놀란 표정, 어머나 이렇게 반가운 표정,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오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주목을 끄는 그런 앵커의 표정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간 사람들은 눈과 눈썹이 딱 붙어도 그렇게 화난 사람 같지가 않죠. 근데 저 같은 동양 사람들은 눈과 눈썹이 딱 붙으면 좀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해둔 약속은 뭐냐? 아, 단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마 보톡스, 부작용 없이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좋을까? 라는 영상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드디어 빰빠밤, 자,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고전적인 방법, 전통적인 방법은 요 빨간색 이 X 표시한 곳, 여기에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눈이 덜 무겁게 한다 그러면 이 빨간 X를 조금 위에다 맞으면 좀 덜 무겁다, 뭐 이런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눈이 좀 덜 무겁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맞고 나면은 가운데만 펴주고 위 아래 주름은 그냥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주름은 굳이 또 안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위에 이마에 아무리 많이 맞아도 눈이 안 무겁기 때문에요.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위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느냐? 네, 이렇게 위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두 줄로 맞는 거죠. 가운데 한 줄, 위에 한 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위랑 중간은 주름이 펴졌는데 아래가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아래 주름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이랑 위가 사라지게 되면은 자꾸 내가 그 동작을 못하니까 힘을 더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과정이죠. 자꾸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는데 중간이랑 위는 힘이 빠졌으니까 어떤 주름이 진해지겠어요? 바로 맨 아랫주름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 맞기 전보다 이 맨 밑에 아랫줄이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온단 말이죠. 주름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이마 근육이 이렇게 뭉치면서 아래만 두툼해진 분이 또 어제도 오셨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를 약간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점으로만 뿅뿅뿅뿅 찍어놨어요. 중간이랑 위는 X표, 맨 아래는 점으로만 해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만 맞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맞았더니 이것도 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세요. 제가 X표 쳐놓은 게 세로로도 이어지죠. 가로로도 이어지지만 세로로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세로로 보톡스의 힘이 또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세로 주름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보라색의 세로 주름이. 왜냐면은 이 세로로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로로 보톡스의 힘이 작용해서 힘이 빠지고 또 세로로 힘이 들어오고 이런 밭고랑처럼, 네, 밭의 고랑 이런 세로 주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악마 표시도 아니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법은 지그재그로 놓는 거예요. 세로로 이어지지 않게 이를테면 가운데에 보톡스를 놨으면 그 위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X표를 친 사이사이에다가 놔야 되고 또 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다가 놔줘야 그 악마 표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거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시술법의 변천사가 이렇게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스킨 보톡스 놓는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마 근육이 얼마나 힘이 빠졌으면 좋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쯤 힘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30%가 눈이 하나도 안 무거운데 라고 하면 다음번에 좀 더 세게 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그 눈 무거울 게 되게 걱정이 된다. 또는 눈이 저처럼 돌출돼 있거나 쌍꺼풀이 작거나 이미 처져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마는 앞머리로 약간 가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마에 주름 있는 것보다 눈이 예쁜 거가 더 인상에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맞아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자, 다만 반으로 줄여서 맞았을 때 이게 2인분이? 아니 좀 더 줄였어요. 많으실까봐. 그냥 2인분 싫었으면 2인분 줘야지. 따라오면서 덜 주는 데는 처음 봤는데 더 주면 더 좋지. 자, 이렇게 용량을 줄여서 맞았다면은 뭔가 말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의사가 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은 반이나 줄였다 약간 그렇다면은 좀 줄여서 맞았다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줄여서 맞는다? 한국 정서상 좀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마 보톡스를 자연스럽게 맞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마 필러는 언제 맞느냐?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어요. 이마 주름 필러는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렇게 판판해진다? 그러면은 필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치켜 떴을 때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치켜 떴을 때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안 치켜 떴을 때는 판판하다면 치켜 떴을 때 기준으로 필러를 넣어놓으면 눈을 안 치켜 뜨고 있을 때 판판해진다면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완전 이렇게 계곡처럼 깊이 파였을 때는 필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은 분들은 하면 좋겠고요. 또 사정상 또 남자분들도 쌍꺼풀 수술을 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눈썹 올림 수술, 이마 거상 수술을 하기 힘들 때 그럴 때에는 이렇게 계곡처럼 헤어져 있을 때 이마 필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마 주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눈의 처짐에 있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화안검 수술, 눈썹 거상 수술, 이마 거상 수술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뭐 조금 처졌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 가지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충분히 이득이 있을 때, 충분히 눈이 처졌을 때 수술하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주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 제가 유튜브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입니다. 책을 좋아하시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에 오셔서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뿅.